나루호 발사 예정일이 이달 30일까지 엿새 연장됩니다.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우주연구원은 나루호 발사 연기의 원인이었던 부품이 오는 17일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따라서 부품을 재설치하고 실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당초 예정일인 24일 내에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발사 예정일을 오는 23일에서 30일로 재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정확한 발사 기준일은 부품이 들어온 뒤에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.